측정 장비들이고요. 헤드폰 연결, 이어폰 연결인데 지금 내가 밖에 헤드폰 연결하는 게 다 있어요. 갖고 오시면 무료로 원래는 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무료 관리가 들어오겠으니까 내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터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준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차세발센터 있으면서도 측정 기준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무슨 별로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편의를 측정해야 됩니다. 측정할 때 항상 94dB를 측정합니다. 이게 측정 장비 앞에 귀 있었잖아요. 요 귀가 절대 이어식으로 있는 사람의 고막을 못 사야 될 거잖아요. 근데 94dB 1대만 못 사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주파수 레벨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플래처 번성 곡선 보면 등층간 곡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 모든 레벨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맞출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오직 94dB의 커버를 맞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관리하는 장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중국산 싸구리 장비들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일반 마이크도 이쪽이 초콜릿 하나도 있어요. 3만원. 이야, 이거는 500만원인데 이건 3만원. 안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리뷰 막 올려야 되지. 약간 안 맞아요, 그러면. 생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싸구리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순 안 맞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결정할 건 안 돼. 그라스나 BNK나 뭐 오디오 프리시나 이런 장비들 쓰셔야 돼요. 구체 표현 장비는. 그래가지고 나오면 이게 또 제가 만든 몇 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3kg 보험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꺼지는 것들은 이 역시면 갖고 있는 한계니까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커널 타입은 이걸 제공, 요게 요거거든요. 근데 요게, 여기다 이렇게 꽂으려면 이게 딱 세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별로 안 되고, 이걸 전면, 저음자 재생이기 때문에 이걸 말해야 돼요. 바꿔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탁, 야, 이거는 뭔지. 아, 이거 위도 뭔지. 야, 이거 뭔지. 와, 이게 THD인데, 그, THD는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THD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1% 이하로 봐야 돼요. 근데 BA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THD가 4% 4% 막 10% 확 뜹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방식이 좀 만족적이에요. 정말. 그 BA 드라이브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알아주세요. 아주 신중단지 해야지. 충격 주면 바로 다입니다. 다이. 에어온을 왜 이래 탁 떨어뜨리면 있잖아요. 탁 다이. 다이 소리가 나와요. 왜 2S3S면 한 개 죽어도 들리거든. 그 있잖아요. 이어폰 양쪽 듣는데 한쪽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트위터가 나가도 듣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쪽 고음이 더 해주게 있기 때문에. 몰라, 이게 나가도. 제목이 안 돼서 몰라요. 20대씩, 30대씩 차이 났던 사람 뭐로 듣는가? 이제, 그 원음을 듣는 사람은 금방 알죠. 아, 이 고음 소리가 이상하다고. 왜 이미지가 왜 왼쪽으로 가있지? 그럼 이쪽이 나온 거지. 그 모르고 듣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 비 드라이버는 그 한, 서기식이시기 때문에 뭐 한 개 한쪽에 나가더라도 그냥 계속 듣는 거 모르고 안 들릴 때까지 계속 듣는 거 한쪽이 안 들려도 그냥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있나 그런 분들 너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어쨌든 뒤에 이상한 일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하만에서 상용돼 있는 비싼 옆에 사람들 다 개판이에요. 이거 뭐 조건도 없이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지금 다 듣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다 듣고 다 좋다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아 그 이게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취향 저격을 한다고 하면 이런 거 다 쓰면 되겠지 이게. 근데 스피커도 있는 거 다 들으니까. 근데 내가 모니터링을 하는 입장인가 보면 이런 거 들으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 모니터링 스피커 왜 사요? 제네랄 같은 거 비싼 거. 그냥 브릿지 이런 거 사가지고 듣지. 그렇잖아요. 자작 스피커 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는 뭐냐고 하면, 이거는 정전형이에요. 정전형은 굉장히 광석이 나타나요. 힘을 모두 분산시키기 때문에 분할 지분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초고 이게 잘 나와. 30kg가 40kg까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탁스예요. 이거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게 한 몇천 볼트가 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다가
어쨌든 이렇게 좋은 곳에 이 녀석에다가도 그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30하고 35kg톤을 넣어본 거예요. 그쵸? 넣어보니까 요, 얘보다 얘가 한 20대 10을 작아버렸잖아요. 10%의 THC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뭘 말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비싸고 좋은 이어폰, 헤드폰도 괜히 20kg만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내가 MQ에서 어디에 든다고 뭐 이렇게 초고에 들어가서 들은 거 있잖아요. 이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소리가 바뀌는 거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는 초고역을 듣는 사람이야. 역시 하이레졸루션 음원은 좋은 소리를 내주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라는 게 아니고. 이게 얘가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다이나믹 이어폰 있잖아요. 20km 넘어가면 개판이 개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MQS 오늘 듣는 게 모든 체인이 좋아야 돼. 특히 이어폰, 헤드폰에서 듣는 게 진짜 의미가 없어요. 너무 나빠. 내가 초고역을 내리는 트위터, 슈퍼 트위터 스피커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기울도 굉장히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MQS 오늘 들어도 돼. 그러니까 내 그래서 애플이 있잖아요. 애플이 96기능도 안 합니다. 96기능도 아예. 그쵸? 48기 샘플링밖에 아예 지원 안 해요. 우리는 96기로 그냥 190이에요. 아싸, 190까지 내버려두고 있죠. 그게, 음원 만드는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듣는 있잖아요. 뭐, 또 하이파이 스피커, 진짜 좋은 스피커 듣는 사람들은 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트블 오디오에서 많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끼어가지고 소리 더 나빠져요. 왜? 스피커가 그만큼 만족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소리 못 내죠. 고주파수로 가면, 아까 분수지 나온 거 봐줬죠.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음원 만드는 사람이 그걸 알겠어요. 지금은 계속, DSP 속도는 계속 올라가니까, 190이, 300원대로 나오잖아요. 그래 갖다가 프로 오디오 쪽에서는 뭐 만들고 할 때, 뭐 녹음하고 할 때는 24비트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서 듣기 위한 연구라고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네, 변환기를 못 따라가죠. 이해하십니까? 내가 저번에 이거, 벅스에서 나온 그게 다 강의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다 부드러운 사람들인데 사실이 아니니까 나한테 돌을 던지세요.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오랜 소사이어티 페이퍼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어폰 만들고는 실제로 이런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밖에 없었는데 밖에 나가서 뭐 약간 테스트할 수 있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스피커를 오래 쓰면 혹시 특성이 변하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다루는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피커 측정을 어떤 주기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저 무슨 일 하세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엔지니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스피커는 계속 바뀝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계속 바뀌어요. 에이징이라는 과정이 있다고 했죠, 그쵸? 계속 바뀌고, 사람이 늙, 에이징이라는 게 노화가 되는 거. 내가 계속 늙어가면서 계속 처지죠. 그, 에이징이라는 말은 대부분 텐션이 줄어드는 거고 있잖아요. F0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점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에이징인 거예요. 자동차 엔진은 약간 달라. 이거는 무조건 그 스티프니스 값이 줄어드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스티프니스 값이 빨리 수렴이 되게끔 하느냐, 계속 줄어드느냐는 건데, 계속 줄어드는, 내 스피커 계속 줄어드는 스피커인지는 계속 재봐야 돼요. 내가 F0를 계속 쓰게 보는 거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F0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기적으로 보면 돼요. 공중 주파수만. 얼마큼 자주 주면 좋냐. 아니, 수렴이 되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천천히 되겠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뭐 1년에 한 번씩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얀 곡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버리시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는 이게 소리가 너무 풀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속 에이징을 걸어서 하는 그런 뭐 제조사에서는 그런 기법이 이제 빨리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누적된 에너지를 파는 거 뭐 이런 방법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다가 과부하 테스트를 해가지고 바꾸는 경향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공진 주파수를 잘 체크해볼 수밖에 없어요. 점이 점점 많이 나오지만 점점 풀어져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피부 노화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자기는 탱탱하잖아요. 60대 이후에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스피커로 흘러가는 과정. 이게 탱탱이 주사 맞지 않는 이상. 자. 네? 요즘 이머시브 오디오 분야에서 공축 스피커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까 가상 공축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공축 스피커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상 공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공축을? 아, 진짜 공축. 아, 진짜 공축. 네. 그래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에 이머시브 오디오 공연장 포맷으로 만들어 지금 기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대부분 스피커, 제조 회사들이,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모니터 스피커,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를 만들잖아요. 네. 이제. 공축은 아니에요. KSR도 뭐 동축 옛날에 형처럼 하면서 동축을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스펙에 대한 기준을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지 이머시브 오디오한테 왜 동축을 쓰시죠? 일단 타임 온라인 매니저 때문에 그렇죠. 네. 페이지의 네. 특성을 맞추기 위해 네. 어쨌든 2A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위상을 맞출 수는 없어요. 내가 번호는 각도에 따라서 있잖아요. 위상이 다르는 거잖아요. 도다치가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위상이 도다치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동축이다 그러면 내가 어느 위에 있더라도 어쨌든 이게 저주파도 무조건 도다치가 같을 거니까. 그건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 그래서 스펙적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없어. 그게 아까 있잖아요. 아까 내,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주파 특성을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 특성을 반드시 봐야 되겠죠. 스텝 응답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리고 정면 보면 안 되고 있잖아요. 30도, 60도, 90도에 대해서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배경을 다 봐야 돼요. 모든 각도에서 다, 왜냐하면 2A, 3A일 때는 뭐 정면에서는 만약에 페이트 특성이 맞을 수 있지만 측면 들어가면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다르고 도다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동축이 적게 된다고 하면 모든 방향을 다 잡아야 되잖아요. 거의 같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스텝을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것이 모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파 특성만큼 페이트 특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임펄스 응답을 대면 돼요. 임펄스 응답은 사실 좀 그런데, 임펄스 응답을 스텝으로 바꿔가지고, 아까 내가 스텝이거든? 스텝을 해서 되면 돼요. 바꿔주면 툴이 있는데, 그거는 알아서 사시면 돼요. 별로 안 비싸. 크랙 버전도 있다라고 사실. 어둠의 경로는 늘 이래서.